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아,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사실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보합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한국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보합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사실 2,900선이 깨지고 2,800선을 하방을 지지하는 여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방 지지선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좀 전반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관망 자세로 일단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매도에 대한 부분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이제 다시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좀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시기는 좀 더 뒤로 밀어야 될 것, 뒤로 좀 늦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지수가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오늘 또한 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이제 초심을 좀 약화시키고 있다.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수는 일단은 하방 지지선 충분히 확인을 하고 다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오늘 청약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오늘 또한 아무래도 증시에서의 자금이 청약 자금으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급이 좀 한쪽으로 좀 크게 이렇게 쏠린 적은 사실 최근 들어서 없었습니다. 이런 수급 쏠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자금이 다시 또 이동할지 일단 청약 자금이 환돌되는 시기가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이후에 자금이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형주로의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는 이번 주 동안은 아무래도 수급의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은 사실 복합적인 악재들이 한 번에 좀 겹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하방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 청약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 자금 자체에 대한 부분이 2차 전지 섹터로 사실 유입이 일정 부분은 됐습니다. 대형주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같은 셀업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의 자금이 일정 부분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도형 섹터에서는 장비주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이 쏠리긴 했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섹터 내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청약이 마무리된 후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환불일인 금요일 이후 그리고 상장 예정일인 1월 27일까지 2차 전지 섹터로의 자금 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순환매가 얼마나 좀 빠르게 이루어질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의무 설치 방안이 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배터리 충전 관련주 그리고 폐배터리 활용에 대한 또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순환매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별 종목 이슈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2월에 MSCI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2월 10일경이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편입 선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온도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스퀘어가 또 급등을 하고 최근에 다시 반등의 신호를 보여주면서 수급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자회사의 IPO까지 겹치면서 그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특별히 가져갈 만한 어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MSCI 지수 관련된 편입 종목, 예상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